이 세로로 보이죠, 여러분도? 원래 태초부터 있는 기능이었나? 오니야, 먹었다. 떡으로 먹었다. 저는 햄버거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햄버거 먹었어요. 영통하는 기분. 맞아요. 그거를 연출하고 싶었어요. 머리색이 많이 밝아졌죠? 딱히 염색을 한건 아닌데, 저는 원래 제 머리색이 갈색이라 빠지면서 또 나는 거랑 색깔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점액추. 점액추. 저는 햄버거 먹었는데, 햄버거 말고 좀더 든든한 거 드세요. 햄버거는 뭔가 딱 먹었을 때는 되게 든든한데, 먹고, 탄산음료 먹고, 한 10분 돌아다니면은, 다시 좀, 뭔가, 빈 느낌? 오래 가지 못하는 느낌? 그래서 저는 국물 있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멤버가? 아니네. 너무 아니네, 우리 멤버가. 햄버거 저는, 브랜드 있는 그 햄버거에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세트를 하나 시키거든요. 그거 아니면은 이제 그 연도가 적혀 있는 그거를 먹는데, 전 토마토를 좋아해서 토마토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햄버거에는 토마토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너무 느끼해서 이제 못 먹겠어요. 그래서 번개면은 토마토를 하나 빼갖고 제가 그것까지 플러스 알파로 추가해서 먹긴 하거든요. 아무튼 있어야 돼요, 토마토는. 아, 오늘 투두 너무 기대돼. 오늘 투두 그거잖아요, 뒷목식당. 아, 그거 진짜 재밌었어. 그거 진짜 엄청난 상품이 또 있는. 손가락에 모기 물렸다고요? 아, 제가 모기를 물려도 별로 안 간지러웠는데, 유일하게 간지러운 부분이 이제 손가락, 발가락인 것 같아요. 손가락 물리면 진짜 가려워요. 저는 근데 모기 물려, 딴데 물린 거잘 몰라갖고. 맞다. 우리 거기 나가요. 일본 서머소닉 새 라인업에 저희가 들어갔는데, 그게 진짜 엄청난 그 규모의 페스티벌인데, 저희가 또 초청을 받아갖고 너무 감사하게도 가게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가서 진짜 엄청난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도 엄청난 아티스트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오겠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아, 최근에 무대 할 때마다 너무 재밌어갖고, 새로 늘 짜릿해. 이제 점점 오프가 풀리면서 더더 재밌어질 거예요. 그때 가면 여름? 여름에 할것 같은데, 그때 가면 더 뭐 풀어질 테니까 여러분들도 보러 올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아티스트 분들 무대도 다 보려고요. 진짜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요. 네, 살렘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풀밭2 진짜 재밌었어요. 아, 그게 처음 했을 때는 이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테스트 없이 저희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아, 뭔가 옆에서 멤버들 4명 다딴 얘기하고 있고 이게 혼선이 있었는데 근데 되게 하다 보니까 좋았어요. 되게 재밌고 약간 정말 요즘 같은 시국에 요즘 같은 기술력으로 할수 있는 최고의 콘텐츠이지 않았나. 머리가 길죠? 매일 조금씩 길어요. 이게 머리가 이만큼 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 머리는 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스케줄 있었죠. 오늘 뭐 브리핑 받고 연습하고 브리핑은 거의 2시간짜리 브리핑을 받아왔고 원래 2시간은 아니었지만 길어져서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아이고 웃기네. 태어나 남자들끼리 낚시를 가면 보이스피싱. 엔지니어한테 해줘야겠다 이따가. 송브레이커 18위 축하해. 감사합니다. 송브레이커라는 그 차트인가요? 그게 있더라고요. 틱톡이나 유튜브에서 이제 많이 그 노래가 쓰이면은 그 차트에 오르는 건데 저희가 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좋습니다, 요즘. 더잘 돼야죠. 자신 있어요. 아니 휴닝이가 연습생 때 이게 아닌데를 불렀던 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알죠? 예 전에 말했었나요 휴닝이가? 아 이게 아닌데 그 전설이죠. 그 달에 저랑 휴닝이랑 정말 깨끗하게 말았어요. 깨끗하게 말아먹고 그날 분위기가 진짜 안 좋았어요. 제가 먼저고 그 다음이 바로 휴닝이었는데 둘이 더블로 무대를 뒤집어 버려갖고. 그날 진짜 분위기 안 좋았어요. 친구끼리 손붙잡고 사이좋게 망해갖고 저는 그때 무슨 노래를 했더라? 'Because of You'란 노래였는데 그게 니오 노래가 아니고 다른 사람 노래였는데. 다른 더 약간 소울 있는 그런 사람 노래였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이제 그 노래를 이제 부르고 이제 피드백을 엄청난 혹평을 받고 이제 들어가서 춤 뭐랄까 보려고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카이가 딱 들어오길래 카이야 어땠어? 했는데 휴닝이가 이제 자기가 받은 평가의 내용을 얘기를 해줘갖고 저도 충격 먹고 야, 춤이라도 그럼 열심히 추자 그래서. 아, 춤은 열심히 잘 췄어요. 춤은 잘 됐어요. 일요일인가가 연준이 형 첫방인가요? 그러면은 봐야죠. 내가 그때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인가가 워낙 일찍 가는 프로그램이라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염색하고 싶은 색? 염색하고 싶은 색. 근데 어떤 색이라도 상관이 없는데 그 색이 좀 유지가 오래되는 색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은발을 했을 때, 아, 그건 정말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 은발을 하면은 그 은발로는 생각보다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외의 시간 동안이 너무 안 예뻐갖고, 얼룩덜룩해져서. 이렇게 얼굴 보여드릴게요. 운동은 조금씩 합니다, 조금씩. 예전처럼 막 열심히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못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먹어. 몸무게 좀 빠졌어요. 몸무게가 한 57? 그래갖고 그래서 많이 먹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 진짜 빨리 60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골격근량이 몸무게의 반을 넘어가면 많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57kg인데 골격근량이 29kg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사실 체급에 비해서 굉장히 근육밖에 없는 건데, 아무래도 체급이 절대적이다 보니까 한 63까지는 좀이 린메스업을 하고 싶어요. 이 린메스업이라고 체지방률을 유지하면서 몸무게를 불리는 건데, 많이 먹고 사실 많이 운동하면 돼요. 저 같은 체질의 사람들은 정말 정말 지방을 많이 붙이려고 해도 그게 잘안 되는 스타일이라. 무조건 날라가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졸사 포즈? 졸사 포즈. 이거 해요, 이거. 나 이거 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연준이 형이 막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데, 연준이 형이 아닌가? 아, 요즘 밤낮이 살짝 바뀌어갖고, 왜냐면은 일찍 일어날 일도 없고, 네, 일찍 일어날 일이 없어요. 계속 스케줄들이 다 점심 때부터 있어갖고, 멤버들 그때 격리할 때부터 아무도 깨우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점점 시간이, 일어난 시간이 밀리더니 밤낮이 바뀌어갖고 요즘 한 4-5시에 자요. 4-5시가 뭐야? 해 떠야 자요, 해 떠요. 근데 약간 자다 깨다 하고 5시에는 한번 꼭 일어나요. 일어나서 물 마시고 해가 뜨는 거 보고 아, 해 뜬다 이러고 다시 자요.
아, 코로나 걸렸다고요? 몸 조심하십시오. 아, 진짜 요즘에 진짜 많이 걸리는데, 다들 그 증상들이 일괄되게 목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목이 아프다고 하는데, 목이 아프면 진짜 삶의 질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말하기도 싫고, 침착하기도 싫고. 그래서 물 많이 드시고, 빠르게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안무쌤도 최근에 걸리셔서 지금 휴식 중에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에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의 레슨에는 지장이 없이 저희는 아까도 춤을 추고 왔습니다. 이제 시험 기간이라고요. 근데 시험 기간이 있어야 살짝 그 사는데 긴장감이 있어갖고 저는 시험 기간에 그렇게 막 싫어하진 않았어요. 뭔가 시험 기간만의 매력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끝나면 끝나는 거대로 좋고 매번 평이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난 진짜 개싫어. 그것도 이해해요. 예, 네, 아무래도 그 스트레스를 너무 일정 기간 동안에 집중 포화가 돼 있으면은 사실 그 기간이 오면은 이제 트라우마 오고 그러는데 어차피 하는 거니까 저도 연말에 늘 그래요. 연말에 이제 갑작스럽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일괄되게 연말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근데 어쨌든 하고 보여주고 나면은 되게 후련하고 재미 그거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약간의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면서 성장하는 게더 재밌기 때문에 키가 큰것 같아요. 밤낮이 바뀌면서 맨날 계속 잤더니 저 요즘에 진짜 잘 자거든요. 키가 계속 크는 것 같아요. 이게 막 남자애들 막 군대 갈 때까지 큰다 그런 얘기가 진짜였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한 지금부터 9년 더 크지 않을까요? 190 가능인데 그러면 더까지는 안될것 같고 저희 집 유전자에서 이 정도도 이미 기적이긴 한데 근데 제가 운동하면서 자세도 계속 피고 있고 여러모로 조금은 더클것 같아요. 느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번 매년마다 이제 그거 뭐야? 신체검사를 하는데 신체검사? 신체검사라고 하니까 뭔가 그 군대 신검 같은데 뭐라고 하지? 건강검진을 봤는데 매번 조금씩 크긴 하더라고요. 아, 네, 저는 이미 저희 집안 가문에서 저만큼 큰 사람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수치보다는 보이는 게더 중요해서 이게 몸도 막 골격근이 몇이고 근질이 어떻고 이런 걸 솔직히 누가 알아요? 누가 딱 보고 아저 사람은 근질이 되게 좋고 뭐 이게 모르니까 그냥 보이기에 어깨가 넓고 얼굴이 작고 키가 크면은 그게 장땡이죠. 그러게요. 8시래. 7월, 8월에 일본에 가게 되면 거의 2년 만에 가는 건데. 신기합니다. 저도 해외를 안 나간 지 너무 오래돼갖고, 비행기를, 비행기는 사실 저 생일 때 부산 갈때 탔었는데,
누나랑 사이가 좋죠. 저 같은 동생이 없죠. 정말. 일본은 벚꽃이 피었다고요? 진짜 봄이네. 근데 한 어제부터 니트를 입으면 살짝 덥기 시작했어요. 저도 오늘 되게 그냥 가볍게 입고 왔는데. 가슴 주머니에는? 딱히 뭐가 안 들었는데 여기 뭐 많이 넣긴 그렇죠. 저도 앞이 잘안 보여서. 댄스부에서 저희 춤을 추고 싶다며 추천해 달라는데 노르준 매직도 괜찮아요. 매직 댄브 버전. 댄브 버전 되게 괜찮죠. 멋있고. 매직 댄브 인정. 층간소음 들리는 것 같은데 기분 짱? 아니요, 맞아요. 근데 층간소음은 아니고 같은 층에서 소리가 나는 건데 사실 회사가 제게 아니어갖고 어쩔 수 없어요. 뭐 서로 조금씩 배려하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저희 팀일 거예요. 아마 투바투 팀일 거예요, 저기. 아, 족발뼈로 사고를 우린 거는 사실 저는 됐어요. 저는 성공을 했는데, 여러분은 굳이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만큼 의미 있는 맛은 아니에요. 그냥 조금, 맹물보다 조금 더 걸쭉해지고, 뭐 소금 간해서 먹으면 그런 느낌인데, 사실 뭐 엄청 다이나믹한 맛이 나진 않더라고요. 뭐 오래 우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핸드폰, 아, 핸드폰을 제가 두고 왔는데, 핸드폰 케이스, 제가 모아 하트 그걸로 했죠. 사실 저게 선물 받은 건데, 그쪽에서 선물을 한 케이스를 한 3개 보내줬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보내줬더라고요. 뭐, 강아지랑 뭐 우주 이런 거랑, 하나는 모아 이렇게 와갖고, 제일 좋아하는 걸로 했죠. 데뷔 초 같다고요? 그래서 약간 갈색 머리에 느낌이 좀 유사하죠.
요즘 노래는 사실 노래 요즘 빠진 건 아니고 약간 빠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노래를 듣는데 이제 최신곡들은 제가 나오면 늘 앨범 단위로 돌리는 그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돌리면은 항상 이제 대충 트렌드를 항상 따라가다 보니까 약간 반의무적으로 이렇게 듣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옛날 레트로한 노래를 본인의 스타일로 커버했을 때 그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류의 레트로성 옛날 명곡들을 최근에 쭉 돌려보면서 들어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유재하 선배님 가리워진 길내 맘에 지닌 것은 그 앨범 쫙 돌리고 김현식 선배님 노래 앨범들 쫙 돌리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때만의 그 감성이 있어요. 바른 어린이 자세라고요. 아 제가 여러분들이 그 팬라이브 할때 태연이 앞에 나왔을 때 자세 엄청 좋다고 그거 진짜 엄청 신경 쓰는 거예요. 저 원래 자세 되게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은데 여러분이 그거 보면 혹시나 그게 계속 보면은 그걸 따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렇게 허리를 딱 중립을 받고 감각을 딱 내린 다음에 이렇게 있었죠. 잠겨 있다고? 안 잠겼는데? 아니야, 잠겼었어. 웬 뭐야 이거? 그거 같아. V앱. 라방? V앱인데 세로로 할수 있대요. 라방이라고 하나? 뭐라 하지? 인스타 방송 같아. 안녕하세요. 수빈이네. 어떻게 알았지? 말했어, 너? 난 나라고. 아니 저기서부터 형이 목소리로 오, 잡았어! 이런. 오, 목소리를 알아보시네. 조금 감동인데? 오늘 머리가 뭔가 헬멧 같다. 언제 켰어? 끝났네. 30분 됐네, 이제. 옆에서 여기 층간소음 들린다고 근데 다 멤버들 목소리인 거야 아 진짜? 아 맞아 옆에서 옆에 지금 멤버들 맞아 있잖아 지금 시켜줄 중이야. 안녕하세요. 누가 봐도 수빈 목소리였음 아까 막좀 경박하게 했는데 저 뜻인가? 뭔 얘기 하고 있었어? 저요? 그냥 이것저것 핸드폰 케이스 바꿨다 아 그런 얘기 저도 바꿨어요. 형 뭐야? 나는 이거야.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 그거야. 그 뭐지? 그 뭐지? 아이폰 전용 무선 충전기 이렇게 붙이는 거 있는데 오오 그거 그 케이스야. 오오 여기다 딱 붙이면 돼요. 이거 자동차랑 이렇게 딱 붙어 있어. 대용대용. 오오 그래서 아직 안 써봤거든요. 스케줄 나가면 제가 무선 충전기를 쓰는데 바꾼 이후로 아직 충전기를 안 써봤어요. 스케줄 아직 나 외부로 나가본 적이 없어서 두분다 이마가 닮았다고요? 이마가 닮았다고? 뭐 이마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그치 이마가 특색 있긴 힘들지 않나? 휴닝카이가 엄청 동글동글해서 그치 이마가 예쁘고 이마 동글동글해 난 이마 동글동글한가? 맞아 너도 꽤 있어. 난 눈썹이 많이 나와갖고 눈썹 뼈가 나와 있으면은 되게 아까운데. 뭔가 더 남성미 있어 보이잖아. 근데 제가 저도 없진 않아요.
그렇네요. 멤버들이 다 눈썹이 엄청 짙어요. 맞아, 눈썹이 다 짙어요. 저는 약간 아니다 아니다. 왜? 나 저는 약간 그랬었거든요. 저는 그 메이크업쌤한테 여쭤봤거든요. 그 왜 몇몇 분들은 눈썹이 너무 얕은 분들이 있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얕은 건 정리해서가 아니고 아마 없는 걸걸요? 그래서 눈썹이 머리수처럼 없을 수가 있군요. 너무 놀라서 물어봤거든요. 나는 얕은 사람들이 다 일부러 이렇게 얕게 만드는 건 줄 알았어. 저는 너무 빽빽해서 쌤들이 귀찮아하시거든요. 자꾸 길러오지 말라고. 눈썹 탈색 해와달라고. 눈썹 탈색 처음 했을 때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진짜 좀 잘해야 평 안 줘요. 그 좀 잘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모나리자네. 멀리서 봤을 때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 모나리자네. 이게 눈, 코, 입이 다 뭔가 흐릿해지는 게 내가 눈썹 하나 없다고? 지금 키가 몇이냐고요? 저 85일걸요? 그대로? 아니 한 86까지도 될 수도 있고. 근데 84, 85, 86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전 77. 이제 진짜 77. 40명 생겼네. 진짜 77. 이제 저는 프로필 다른 프로필 80들 이제 킬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딱 옆에 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얘는 정직한 킬이에요. 네. 얘로 측정하세요. 데뷔 때는 살짝의 반올림이 있었는데 이제는 명백 명백. 근데 저희 팀 멤버들이 다들 프로필이 꽤 솔직한 편이에요. 아 진짜 솔직해요. 저는 모두가 좀 솔직한 줄 알았는데 다른 팀 말 들어보니까 그러진 않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게 뭐 그죠. 그럴 수 있죠. 아, 맞죠. 사실 뭐 우리 활동할 땐 저희가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맞아요. 뭐 몸무게도 그렇고. 네. 몸무게는 진짜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사실 활동기랑 비성숙이랑 이제 나니까. 네. 그러면 가로 열고 이렇게 해놓을까요? 성숙이 활동기, 활동기, 비활동기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활동기랑 비활동기 좀 달라갖고 몸무게가. 너는 비슷하지? 저는 비슷하죠. 그치? 비슷한데 제가 프로필보다 더 나갈걸요. 덜 나가나? 모르겠어요. 아마 프로필이랑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프로필... 아 네이버 프로필 확인한 지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네이버에 제 이름을 검색한 지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그쵸. 그치? 그럴 일이 없죠. 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로 검색하지. 이거 검색할 일 있어도. 어? 지금은 수빈 치면 누구나 올라나? 예전에 누가 나왔는데요? 오... 형이 아니 다른 분이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한번 검사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빈 검거합니다. 수빈. 아! 두 번째야! 안타깝다. 아 거의 다 왔네. 그러니까 아쉽다. 이게 한 번에 많이 나오네. 진진 드셨냐 요. 너 뜨네. 나 태연 쳐줘. 오케이 오케이. 나 내가 먼저 나오나? 자 태연이 검거 들어갑니다. 에이. 아 졌다. 아, 잠깐만 카이는 누가 나올까? 아니 카이는 카이라고 안 돼. 얘는 활동명 이슈니까. 얘는 카이라고 안 돼 있네. 이름만 카이야. 아, 뭐 범기랑 연준이 형은 둘밖에 없을 거고. 그렇지. 휴닝카이도 휴닝카이밖에 없지. 휴닝만 치면 누가 나올까? 어? 도둑이 먼저 나와. 희애가 먼저 나오네. 그럴 수 있지. 동생이 먼저 뜨네. 비읍이 먼저잖아. 아, 그럴 수 있겠. 그럴 그 선사일 수도 있겠어. 수빈. 첫 번째 수빈이 아, 달수빈 님이구나. 저 초등학생 때 그 슈퍼주파디바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기억에 딱 박혔었는데 이렇게 후배로 데뷔하게 됐네요. 같은 이름으로. 어 수빈이 근데 엄청 많네. 그래, 야 옆으로 끝도 없이 넘어갔는데요? 아 내가 근데 남자 수빈이 내가 유리한데? 그렇네. 아 이거 너무 저 불리한데요? 빨리 태연이들도 데뷔해주세요. 얘도 옆으로 밀어주세요. 아 왜 나만 두 번째야. 형이 열일하라고. 제가 분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볼게요. 태연이랑 동규랑 누가 더 커?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잘 모르겠는데, 나도. 이제 잘 모르겠어. 정말 신발 벗고 딱 재보지 않는 이상 저희도 모르겠는데. 하지만 지금 이제 프로필 누른 거 봤을 때 내가 이길 건 없지. 나 저거 바지만 봐도 누군지 알 것 같아. 나도. 그치?
뭐야? 뭐야? 나 수빈이 형 보더니 이렇게 하는데 아 나는 들어오는 줄 알았어 휴닝 휴닝 그러니까 이거 유리사이도 갑자기 이러고 하는데 똑바로 하라 이거 뭐야 나는 여기 들어오는 줄 알았어 그냥 그러고 가는데요 아마 바로 옆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어갖고 저도 원래 진행 중인 거 가려고 하다가 아직 제 차례가 좀 남은 것 같아서 놀러 들어왔습니다 아 그거 얘기했어요 우리 썸머송이 나간다고 좀, 아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지저는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진짜 큰 거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잘은 몰랐는데 회사에서 이거 진짜 자랑해도 되는 거라고 모아들한테 꼭 자랑하라고 바로 했네요 이거 오늘 들었거든요 일본 최대 팟캐스트에서 어. 찾아봤는데 약간 일본의 코첼라 같은 느낌 지름이 빨라 저도 제 브이에 보면 자랑을 했는데 먼저 선수 찾네 축하해주세요 여러분 점점 한 단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태연이가 실험한 거 봤냐고요? 잘못 봤나? 저 지금 댓글이 사실 잘 안 보여요 맞아요 실험 맞아요 제가, 무슨 실험? 제가 족발뼈로 사고를 울려놓고 아 저 그거 바로 옆에서 실시간으로 봤어요 아니 제가 그 충전기를 연결하고 있었거든요 바닥 그 거실 바닥에서 근데 이렇게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어갖고 안 깨게 충전기를 조심조심 이렇게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고 있는데 얘 갑자기 옆에서 사탕집에 들어 빵빵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씨 쟤 뭐하냐 지금 나 지금 지거 충전기 소리도 안 나게 하려고 이렇게 살살 흔들고 있는데 옆에도 그냥 바닥에다 그냥 고기를 두고 이렇게 빡빡빡 이래갖고 안 깨졌어 그러니까. 하지만 안 깨졌어 오 화끈한데 이게 나도 그냥 치킨뼈처럼 이게 그냥 뚝 하고 부러지겠지 했는데 진짜 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령 위에 올려놓고 이제 배트를 꺼내갖고 온 길을 모아서 사정없이 두들겼지 실시간으로 바로 옆에도 봤어요 그때 같이 거실에 있었거든요 와, 독약비 잘 맞다고요? 얘 좀 늘었다 나 어 치우야 태초 말이야 독약비 신나지 않니? 아 그냥 태초마을 그 어감이 이제 너무 다른 뜻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약간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이런 아이디 촬영 같은 거 있잖아요 멘트 치는 거 근데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외국어를 하게 되면은 사실 외우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막 말도 더듬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한 문장 딱 남았는데 딱 틀린다 그러면 오케이 태초마을 그러면 다시 안녕하세요 돌아가시게 되면 진짜 제가 그저께 촬영하다가 태현이가 오케이 태초마 이러면 휴닝카이가 갑자기 캣트프리 이러는 거예요 알차게 쓰고 있구만 저희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뭐 이것저것 촬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하세요 네. 이게 여러분들이 보이는 곳에서 촬영하면 좋은데 참 근데 약간 아이러니한 게 제가 촬영하면서도 항상 느끼는데 촬영을 정말 많이 하는데 공개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공개 엄청 되지 근데 가만 그거... 오래전에 찍었던 게 공개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게 너무 미스테리 미스테리 아 잠깐 정말 너무 열심히 활동하고 이렇게 찍고 있는데 뭔가 나오는 건 없는데 이제 공개될 때쯤에는 오씨 이게 언제 찍은 거지 약간 이때쯤에 공개되니까 약간 열일합니다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요즘 하지만 요즘 들어 어제 말고는 좀 늦게 일어나는 편이라 그건 조금 좋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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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사실 늦게 일어나고 늦게 끝나는 걸 선호하는데 요즘 그렇게 되고 네. 있어요 아 일찍 시작하면은 아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진짜 길을 다 빨리고 시작해요 일찍 시작하면은 아 힘들다 몇 시지? 했는데 막 1시 2시 이러면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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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했는데 막 오후 1시 2시 이러면은 의지가 쫙 빠지더라고요 뭔가 내가 할 만큼 해서 스태미너가 조금 남아있을 때 한 6시는 되어있어야지 그래도 뭔가 심리적인 안정을 해 보이는데 그저께 촬영할 때 6시에 출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찍었는데 막 오후 2시, 3시 이러니까 약간 삶의 의지가 막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의지까지? 나는 그랬어 아무튼 저는 여러분 옆방으로 슬슬 넘어가고 있습니다 태현이랑 잘 마무리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녕 아마 저도 바로 이어서 제가 저기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왕이면 그럼 같이 인사를 드릴까요? 좋아요 네 지금까지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수빈 태연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태연이 가슴팍 엔딩.